그래서 김도 17번부터 할 거고요. 재점검할 게 몇 개가 있네. 자, 그래서 17번 다음 중 바른 걸 고르랍니다. 네. 1, 2는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네. 3번 할 차례네요. There are abolish cars. 3번 할 차례인데요. 3번 할 차례요? 3번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3번이요? 맞았어요. 맞았습니까? 아, 그 출신이 싱가포르인이 맞았어요. 이거 맞는 문장이야?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There are a police car over there. 맞는 문장이야? 그대로 읽었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틀렸어요. 아직 또 틀린 게 남았다, 채연아. 4번에 틀렸어요.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There is라고 붙여야 돼요. 무슨 뜻인데? 폴리스 카가 저기 있다. 네. 그러면 틀린 문장이고. 그래서 5번. The pictures on the desk aren't her. 그래도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인가요? 준비해갖고 온 거 맞아? 어제 동영상 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뭐야 맞는 문장 고르라는데 답이 세 개란 말이야? 계속해서 18번 다음 중 쫙 지어진 대화가 어색한 것은 네. 이거 뭐 읽어보세요. 이거 Is he ready now? 그랬더니 No, he isn't.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아요.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준비가 됐니? 이제 준비가 됐니? 그랬더니 아니 그는 그렇지 않아. No, he isn't. No, he isn't ready now. Ready의 뜻은 뭐예요? 준비된.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Is Tormio Is Tormio in Canada? Is Tormio in Canada? 라고 했더니 No, it isn't.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No, it isn't. Tormio Is Tormio is in 토미오가 캐나다에 있니? 그렇지 그랬더니 No, no. it isn't.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아. No it isn't. 자 채연이 너 지금 문장 뜻 한번 쓰고 문장 4번 쓰기 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이 상태로 너 수행 평가해가지고 반도 못 맞아 이래가지고 No it isn't 뒤에 No it isn't in 일단 2번이 좀 의심스러운데 예, 그럼 is은 뭐 대신 왔어? is은 토미도 대신 왔는데 그가 토리나가 캐나다에 있냐 물었는데 없단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읽어볼까요? Are Bill and Mark 14 years old? 했더니? 빌과 마크가 옛날 사이에요. Yes, they are. 뭐 X입니까? O입니까? 맞아요. 네, 그럼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빌과 마크가 얘네 살이니 그거 물어봤더니 그래, 그들은 그 그럼 뭐 Yes, they are 14 years old 14 years old
데이는 누구 대신 왔어? 빌과 마크요. 빌 앤 마크 대신 왔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Are you David's friends? 했더니 Yes, I am.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너는 데이비드의 친구들이니 그랬더니 friends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고쳐줘야 돼? Yes, we are이라고 적어야 돼요. We are이라고 적어야 돼. We are David's friends. 데이비드, 안만 길어봤자 is. His 아니에요? His. His가 무슨 뜻이길래? His. David. 네? His가 무슨 뜻이길래? 그 are. 지금 해서 보내도 너가 안 보내는 거 많아서 안 되겠어. 뭐라고? 그 알. 그 의. 의 발음이 잘 안 되는 거라 우리 동안 알았어. We are his friends. Friends. 그렇지. 그래서 얘가 틀렸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Are there flowers in the garden? 오케이. 그랬더니? 전만에 꽃들이. 그랬더니? 그래. 그렇다. 그래 가지. 그래서 내가 이 표시 했으니까 yes부터 읽어주세요. Yes, there are in the garden. There are in the garden이요? 아니요. There are flowers. 뭐야? Flowers in the garden이요. There are flowers in the garden이 무슨 뜻이에요? 정원에 많은 꽃들이. 많은이란 단어 없고. 아니, 정원에 꽃들이. 예? 그 글씨 이거 동그라미. 예, 그거 보고 얘기한 거 아닌데요. 정원에 꽃들이 있어요. 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녀의 이야기는 흥미롭지 않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 Her story. 아이고, 미안. Her story is not interesting. 인터레스팅하고 인터레스티드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네. 뭐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둘 다 어떤 시라는 얘기 했습니다. 네, 둘 다 어떤 시. 그게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은? 차이점은 interested, 흥미로운 거고요. 아, 그래요? 흥미 느끼는. 얘는? 얘는 흥미에 느끼는 것. 얘는 중 느끼게 하는. 흥미를 느끼게 하는 중인. 그럼 interesting이 있다는 얘기는 모두 있다는 얘기를 했죠. interesting interest예요. 그럼 이건 무슨 시일까요? 어떤 시요? 그래? 아, 어찌 시요? 그래요? interest하고 interesting 붙이면 뭐에다가 ing 붙였나요? 네.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어요? 어떤 아 하다 시요. 그럼 interest는 하다 시겠네요. 그래서 얘 뜻은 미를 느끼다요. 네? 느끼게 하다. 느끼다 많이 하다. 네, 몇 개 정도 틀린 것 같아요? 몇 개? 네 개 정도 틀린 것 같다? 어느 거 틀렸을 것 같은데? 또 내가 다시 물어볼 거야. 뭐 어떤 거 틀렸을 것 같은지. 그래서 자 이거 떼볼까? 네? 이 손목시계 너의 것이니? Is this what you ask? Is this what you ask? 네. 오케이. 그래서 이 손목시계 안만 길어봤자 이건 is요. 그것은 너의 것이니까 이거 간단하게 표현한 뭐야? 오케이, okay. yours는 뭐로 바꿔 써도 돼? Is this what you are? What is 원래 문장? 원래 문장은 뭐다? Is this what your watch? 근데 watch watch 하기 귀찮으니까 여기 watch 한번 나왔으니까 you are 대신에 you are watch 대신에 yours.
오케이, 그 다음에 읽고 뜻. She's a figure skater. She's a figure skater는 무슨 뜻이야? 그녀는 figure skating 선수다. 그러면 부정문 만들면 그녀는 She is not figure skater. 또는 She isn't not figure skater. Skater. 안 붙였네. 뭐라고요? 안 붙였어요. 그래서 뭐? She is not a figure skater.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His gloves are on the desk. 예, 뜻은? Are 뜻은 뭐냐고? His gloves are on the desk. 그의 장갑들이 있다. 책상 위에 네. 얘를 의문 만들면 그의 책상에 그 장갑이 있니? 그래서 Are his gloves on the desk? The desk. 이건 무슨 뜻이야? 책상 위. His gloves 안 만기로 봤죠. His gloves 안 만기로 봤죠. 여러 개니까 돼요? 아니 돼는 그들이잖아. 아 그래요? 돼 아닙니까? His gloves are on the desk. 그의 장갑들이 돼요. 그냥 돼요. 그래서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는 뭐예요? 그것들이요.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아, 테어. T-H-I-E-R. 뭐예요? 아, 여기다 테어 써야 되는 거야? 아, 데이 말고. 만기로 봤다 대학을 되는 건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동원이는 본 적이 있어? 아니요. 혹시 대학을 하고 대의하고 아직도 헷갈립니까? 아니요. 만기로 봤다 대의고요. 그것들은 네. 책상 위에 있다. 여기 있네. 네. 그것들은 책상 위에 있다. 네. 글러브즈 단수야 복수야? 복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만기로 봤자 뭐야? 어? 그럼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뭐야?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요? 어리요. 어? 비동사의 두 가지 뜻은 뭐하고 뭐가 있어? 이다 있다요. 여기서는 이다야 있다야? 있다요. 그것들이 책상 위에 있다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 그것들이 책상 위에 있다. They're on the desk. 그것들이 책상 위에 있니 하고 싶으면 Are they on the desk? 지금 Are they on the desk 해놨네. 그다음 계속해서 성적표 보고 얘기하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하면 될까? 잉글리시 그레이드 성적이 좀 이제 했더니 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네. 왜 이렇게 하면 왜 안 돼? 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해석해 주세요. 네가 영어 성적은 좋니? 라고 물어봤는데 좋으니까 뭐라 그래? 그래 네? 좋으니까 뭐라 그래? 네, 그것은 그렇다. 그럼 it은 뭐 대신 왔어요? His English
It's a mixed English word. 오케이, 그 다음에는 요코인가? 이름이? 오, 예, 요코입니다. 아, Yokyo and live good and mad? 라고 물어봤더니 Yes, they are. They are. 오케이, 그럼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거예요? 우리말 해석하면? Yokyo와 Live가 수학을 잘하니 그럼 뭐 보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이거 보고 대답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아, 고칠게요. Although they aren't real. 그렇게 되지 않네. 아무튼. No, they aren't 뒤에. Good and bad. Good and bad. They는 뭐 대신 왔어? They are 요쿄와 리브. 그 다음에 교실에 10명의 학생들이 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re are many there are many kids. There are ten students in the Personal.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재점검 할 건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재점검 할 거 볼 거고요. 네. 오늘 남아있는 시간 동안 네. 뭐 하라 했죠? 다음 거에 있는 클래스 카드 단어 공부하라 했습니다. 예. 예. 여기 남아서 하세요.